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주 신기한 생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주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보랏빛 친구인데요. 과연 어떤 친구인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 친구는 갠민숭 달팽이라고도 불리는 바다 달팽이 종류 중 하나인데요. 영어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조합된 단어로 누디 브렌치라고 불리는데요. 해석하면 벌거벗은 아가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이 친구의 등을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꽃다발같이 생긴 기둥이 솟아있는데요. 이게 바로 갠민숭 달팽이의 아가미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슬러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갠민숭 달팽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여 종이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종류에 따라 색상과 무늬가 다양해서 수중 사진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이라고 하네요. 제가 데리고 온 퍼플 슬러그는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요. 크기는 종류에 따라서 몇 밀리미터에서 수십 센치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촉수나 아가미를 건드릴 때 이렇게 몸속으로 숨기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달팽이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 친구는 물맛댐과 온도맛댐을 다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어항으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류에 떠다니던 퍼플 슬러그가 왼쪽 바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곳에 안착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느려터진 속도로도 제법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동한 끝에 어느덧 정상까지 도착했네요. 사실 이 퍼플 슬러그는 아쉽게도 사육 방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육이 굉장히 어려운 종인데요. 몇몇 사육에 도전하신 분들도 대체 이 친구가 수개월간 뭘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사육가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스펀지류와 같은 해면 동물이나 몬티포라류의 산호를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조만간 스펀지류를 구해서 급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왜 여기서 기웃거리고 있죠? 이번에는 오른쪽 바위로 가고 싶은가 봅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와, 몸을 길게 쭉 뻗어서 반대편 바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어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사라도 하듯이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하네요. 갠민숭 달팽이들도 일반 달팽이들과 마찬가지로 배면을 빨판처럼 이용해서 어디든지 붙어 다닐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항 유리면에 붙어 있으니까 바닥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기가 편하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등에 꽃처럼 핀 아가미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아가미는 평소에는 물과의 접촉량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넓게 펼치고 있다가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이 닿으면 순식간에 몸속으로 감추고 보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아가미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 보니 최후의 방어책인 듯합니다. 오늘은 퍼플 슬러그가 기분이 좋은지 바닥까지 내려와서 샌드 속 유기물을 찾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이 버튼 산호는 다른 곳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미잘을 넣어준 이후로 이 깐모 녀석이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손을 넣기가 너무 무섭네. 성공! 자고 일어났더니 퍼플 슬러그가 수류가 가장 센 위치에서 힘겨워 보이게 올라타 있는데요. 몸의 형태상 수류가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혹시 수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봐 모터를 잠시 꺼봤습니다. 수류를 멈추자 유유히 자리를 뜨는데요. 그런데 이 노란 덩어리의 정체는 뭐죠? 와, 퍼플 슬러그가 산란을 했습니다. 아마도 산란을 위해 산소 공급이 원활한 출수구 쪽에다가 알을 붙여놨나 봅니다. 퍼플 슬러그의 알은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알들을 뭉쳐놓은 이런 덩어리 상태로 산란을 하는데요. 이거 뭐 사육 정보가 없어서 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멀리 이동하고 싶을 때는 수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류에 둥둥 떠다니다가 바닥에 안착합니다. 음악 소리를 들어보니 또 뭔가가 나타날 예정인가 봅니다. 어항 속의 로봇 청소기, 투구개가 나타났습니다. 퍼플 슬러그가 투구개 앞에 서니 한없이 연약해 보이네요. 투구개들은 생긴 것과 어울리게 이렇게 불도저처럼 투박하게 그냥 밀고 다닙니다. 퍼플 슬러그는 결국 무식한 투구개들을 피해서 근처 홍산호 위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계속 보다 보니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지 않나요? 아마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포켓몬에 나오는 트리토돈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이 갯민숭 달팽이를 표현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좀 닮았나요? 한편 지난번에 말미잘을 빼앗겼던 주황니모는 요즘 이렇게 검정니모 곁에 자주 붙어있는데요. 이렇게 근처에 붙어서 은근슬쩍 말미잘에 소심한 부비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과감하게 비비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기한 바다 달팽이인 갯민숭 달팽이, 퍼플 슬러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사육은 매우 어려운 종이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언젠간 손쉽게 사육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물도감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생물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